서울 소망교회가 지난 9월 대홍수로 큰 피해를 당한 리비아의 이재민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7,7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달된 성금은 식료품과 위생키트 등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구입과 구호복구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. 소망교회는 모로코의 지진 피해와 리비아 홍수 피해 소식을 들은 직후 구호를 위해 1억 5천만 원가량을 모금했습니다. 이 가운데 7,700만 원을 리비아 구호활동에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모금액은 모로코 구호활동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.